라이브 켜져 있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진짜 대박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영화를 제가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게 아니라서 너무 궁금했던 건 그 배우님들이 혹시 이제 영화에 도술 액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탐나는 도술 액션이 있으신지 그리고 감독님의 원픽 도술 액션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영애 배우님 응원합니다. 질문자는 감독님이 골랐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질문을 누가 받아야 되는지 지금 상의하시고 계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준열 배우님 응원하는지 김우빈 배우님이 지금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게 저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누구를 응원하신 건가요? 김우빈 배우님. 준열 배우님 응원의 1패. 대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술에 대해서. 아, 그냥 저 되게 재밌겠습니다. 아, 저도 근데 그 부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기 지금 제가 아 찍으시려고 네 아니 약간 이쪽이야 나도 그 확인하고 있어 답변은 제가 누구 찍나 이렇게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채를 너무 좋아해요 부채에서 막 무기가 쏟아지는 게 그래서 그 저도 그 영화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한국적이고 뭔가 그 되게 딱 우리가 지금 쓰는 부채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금방 부서지고 나약한 어떤 그런 부채인데 그걸 무기로 쓴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부채 액션은 다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우왕이 저왕이의 고양이 액션 네, 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답변이 짧군요. 김원준 배우님. 네. 저는 사실 그 가드와 썬더는 웬만한 걸 다 할 줄 알아가지고 날고 빔도 쏘고 그래도 부채 액션이 저도 조금. 저는 그 능파가 하는 칼을 던져놓고 막 이렇게 칼을 조종하는 거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 때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세상에 불만이 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적으로 이렇게 분신하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가끔 너무 바빠가지고 몸이 좀 여러 개였으면 좋겠을 때 있잖아요. 누가 좀 대신 애기도 좀 봐줬으면 좋겠고 싶은데 아, 그 부적이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에 조우준 씨 때로 나올 때는 약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움파룸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김태리 배우님하고 류진열 배우님이 약간 그 가드처럼 몸이 변해갈 때 두 분의 얼굴만 배우 얼굴로 해서 피규어 나오면 좀 바로 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만 사고 얼굴만 가서 끼면 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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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자는 류진열 배우님께서 골라주시죠. 저 우리 저기 그 저 핑크 안경 낀 학생인데. 네. 네네네. 네. 질문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훈 감독님의 팬인 한 사람인데요. 감독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배우님. 네. 아, 저 괜찮아요. 눈치를 보는데요, 배우님의 눈치를. 야, 하십시오. 네. 그 감독님께서 그동안 하신 작품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1부에서 대사가 나왔었던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동시대에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보면은 이번 작품은 마치 그 마블의 멀티 유니버스처럼 다양하게 외계인의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이 영화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더 다음 2부, 3부 나오실 3부, 4부 나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1편이 끝난 다음에 너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속에 장기 하나가 뭐 어떤 수술을 통해서 싹둑 잘려나간 듯한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배우분들은 다 제 걱정 해주시고 근데 금방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이 없었어요. 그냥
야, 넌 정신 차리자. 이거 1년 반 동안 이거를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니? 그 다음에 일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고 그 1년 반 동안 작업만 했는데, 제가 어떤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거나 이걸로 그 여러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닌데, 이 영화를 이 영화 제가 시나리오 2년 반 동안 썼는데 이 얘기 만들어진 영화가 있지만 거기에 담기지 않은 수많은 책상 서랍 속에 막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버려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 만일에 세상이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기회가 있다면 뭐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교수님 비롯해서 미래로 가서 이성계가 왕이 되었는가라고 묻잖아요. 이게 한 2, 3년 뒤 미래로 가면 상부가 나왔는가 충분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자, 다음 질문자는 김태리 배우님께서 부르시겠습니다. 누구시죠? 저분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지금 취한다. 대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감독님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고 인터뷰에서도 봤는데 막 되게 슬프셨다고 했는데 저도 슬펐어요. 그 감독님 인터뷰 하신 걸 보고 저도 좀, 저는 사실 너무 재밌게 봤고 2부도 너무너무 기다렸던 관객으로서 진짜 당연히 더 재밌게 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관객도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이제 이게 찍은 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님들이 그래도 오래됐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기억에 남는 씬이 있는지, 정말 내가 애정을 쏟고 찍었던 씬, 지금 가장 마음에 들게 나온 씬이 각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씬, 뭐 다른 배우의 씬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나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숙연한 표정 같아요. 저는 뭐 후다닥 말씀드리면은 뭐 1부에서도 좋은 게 있는데, 저는 2부에서 아무래도 저는 그 택시를 좋아해요. 네. 웃긴 건가 이게? 네.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그 감독님의 그 택시는, 아, 그 택시 장면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그 장면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냥 정말 택시를 좋아하신다는 말로 알고. 아,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 말씀하실 때 아, 택시라고만 네, 해가지고 택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 저는 아, 그냥 택시를 좋아하신다는 뜻인가 같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택시 장면을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나 그 따뜻한 그 애틋한 마음을 들게 해서 영화를 다 보고 나왔을 때 좀 여운이 남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을 가장 사랑합니다. 네. 저도 이제 거의 엔딩쯤에 이한이가 방에 혼자 누워있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거기부터 그 뒤에 이제 병란정에 혼자 남은 무르기의 얼굴까지 이어지는 그 시퀀스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구를 구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 장면이 되게 찡하고, 그 순간이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를 그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그 시간들이 막 생각나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맨 앞부분 쪽에 무르기가 주막에 앉아서 도스레 떨다가 주막 주모가 칼로 무르기 무릎을 찌르는 장면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불만이 많으신가요? 저는 좀 정말 이거 의외의 장면인데 삼식이가 병원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그냥 연기를 했을 뿐인데 감독님이 되게 반가운 말씀해 주셨어요. 나 경호 연기를 보고 있으면 난 참 그냥 좋다, 또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한마디 덕분에 되게 감독님하고 가까워지면서 영화 현장이 너무 그대로 행복했던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또 보고 싶다는 게 NG여서 한번 다시 하자는 그랬던 건가? 한번 더 보고 싶어라는 얘기였죠. 그런 걸 비롯해서 감독님한테 되게 배웠던 좋은 말들이 생각이 나서 그 장면이 저는 참 좋습니다. 말씀하신 장면 중에 그 택시 부르는 장면은 생각해보면 다 자기 시대로 돌아갔는데 무르기만 다른 시대로 온 거잖아요. 자기 시대를 버리고
다른 시대로 가기를 선택하는 순간이어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장면으로 인해서 이 영화의 어떤 영화적인 장면을 SF라고 해도 이 영화의 정서적인 장면은 청춘 영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딱 최동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감독님만이 쓸 수 있는 그, 그러니까 감독님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그렇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는 송강호 배우님이시고 그 뒤로 불안한 에너지를 타고 80년 광주로 가는 상상을 혹시 해보긴 했습니다만. 자, 다음 질문자는 김우빈 배우님께서 고르시겠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이 조명 때문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저기 제일 뒤에 그 계단 쪽에 앉아 계신. 네, 제일 뒷줄인 것 같아요. 네. 네. 정국 맞나요? 맞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마지막에 다들 과거로 돌아갈 때 약간 슬픈 분위기의 음악이 아니라 좀 코미디스러운 음악? 함께 연출되었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보인 배경 음악 분위기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윌로비슨의 인드림즈라는 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의 스토리가 다 끝났는데 과연 영화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왔던 전쟁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세상을 구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해요. 이분들은 다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음악을 넣느냐가 그 모든 정서를 지배하는데, 저희가 그 영화 촬영을 할 때가 3년 전이에요. 그걸 찍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로이 오비스의 인드림스를 넣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였고, 이정재 씨 나왔던 영화 젊은 남자라는 영화에서도 이정재 씨가 그 음악을 듣다가 차가 전복돼서 죽는 걸 끝나는데, 그 되게 좋아하는 음악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박지도 않고 너무 슬프지도 않고, 이들이 헤어질 때 아련하게 그 어떤 그리움들을 가지는 그 정서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악은 너무 희한하게 기타 반주를 한번 탁 튕기고 바로 가사가 시작돼요. 그런 노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3년 전에 그 음악을 넣고, 설마 그래도 이 음악을 쓰겠어, 이제 3년 동안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음악을 교체하겠지 라고 하고 아주 많은 음악을 교체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음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음악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그 음악이 3년을 이기고 그 자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 음악 선곡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고르는 것도 힘들지만 비쌉니다. 꽤 큰 돈 쓰고 꽤 큰 결심이 필요한 선택을 하셨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자는 김유성 배우님께서 골라주실 거고요. 제가 아까 공지를 안 드렸는데 당첨돼서 질문하신 분은 이따가 앞에 내려와서 직접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네. 저 오늘 공들여 그 짝퉁 이안을 하고 오신 여기 앞에 계신 짜비안 질문 받아볼까요? 아, 저게 좀 이안이. 제가 스즈메 문단속 지구이 때 스즈메 코스프레는 봤었는데, 제가 처음 뵙는, 잠깐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저는 스즈메 문단속에서 문 코스프레 하시고 제가 졌습니다. 예, 뒤에 분들 보실 수 있게 잠깐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극 복장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맥인에 나온 고려 복장은 유독 색이 다채롭고 아름다운데, 예를 들어 외계인 1에서는 이안 복장이 빨간색이었고 2에서는 파란색이었는데, 혹시 색에 담긴 의미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예전에 받았던 적이 있었고 대답을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뒤에 그래가지고 분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계속 생각을 해봤고 답을 내렸는데, 지금 간만에 질문을 다시 받으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서 이 질문은 최동원 감독님께 토스하겠습니다.
윤경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라고 야 그러고 보니까 1부에 빨간색이었고 2부는 파란색이었네. 저는 이제 2부에 나오다 보니까 2부를 더 기다렸던 사람으로서 이건 약간 태극기를 상징하는 건가요? 저희가 고려시대로 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조선시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친숙하고 좀 그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길 바랬어요. 고려시대의 의상들을 화보들을 이렇게 그림들을 보는데 고려시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 어쩌면 개개인성이 막 다 드러나기도 하고 그 고려의 매혹당했죠. 그리고 이성계가 왕이 됐나라는 대사를 미리 써놨기 때문에 고려로 갈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그 의상은 고려시대의 무인들이 입는 의상이에요. 그 무인들이 입는 의상을 이한이라는 캐릭터에 맞게 약간 변화를 저희 의상 실장께서 주신 거고 처음에 할 때는 아주 강렬하게 그 이안이 등장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일부는 붉은색을 입고 그 이 인물은 마치 거대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처럼 보여주길 바랬고 파란색 옷으로 2부 때 갈아입힌 이유는 이 인물은 이제 1부 때와는 달리 아주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테고 그때마다 좀 더 다른 이미지로 바뀌고 흑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빨간색은 좀 부담스럽고 파란색이 오히려 이 인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제로 테리 씨가 그 저희 의상 실장님 작업실에 와서 이걸 다 입어봤을 때가 기억나요? 네, 저도 기억나요. 저는 근데 둘 중에 하나 정하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다고 해서 일기부로 나누게 됐죠. 그래서 저도 둘 다 입죠? 아 좋죠? 이러면서는 이제 해서 이제 끼워 맞추자면 이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 신검을 이제 찾게 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되는 거니까 신검에 푸른색도 있고 저는 이제 새로 이제 동지가 되는 이제 무르기의 그 트레이드마크인 그 푸른 옷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윤경호 배우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질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네.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네? 저 축하드려요. 조상 졸업했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만 하실까요? 네, 축하드리고 왜냐면 아까부터 보니까 이쪽 저 분단에선 분단이라고 표현하네요. 오랜만에 듣네요. 저 그룹에서는 질문하신 분 한 번도 그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면 1, 2, 3이라고 나오면 3분단에서 한번 질문. 천안에서 왔어요. 네? 천안에서 왔어요. 천안에서 오신 분께 그럼 질문. 네. 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초등학교 졸업은 축하만 하고 천안에서 오신 분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한 마흔 제 후반대 되니까 TV에서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 꾸벅꾸벅 졸은 경우가 많은데 영화를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도 봤는데 졸지 않고 끝까지 진짜 재밌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난 시사회 때도 배우들이 전부 다 뭐 주연이라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주연은 제가 봤을 땐 무르가하고 이안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김우빈 배우님이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우빈 배우님께서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배우에게 주인공으로 말씀하셨다고 감독님께서 실통하셨잖아요. 네, 그 많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제가 영화만 만들면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계획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의 가치관인데 저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희가 위에 있으니까 저희가 마치 주인공 같지만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고 그때부터 또 여러분들은 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안에서도 예를 들면 윤경호 씨가 나오지만 저는 윤경호 씨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영화에 다만 몇 번 나올 뿐이에요. 소리의 흐름과 그런 거에 의해서 아니 지금 뛰어있기를 뛰어만하게 잘못하셔서 그런 거지 네.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네.
알기 쉽게 이제 능파로 바꿔서 능파는 이 영화에 다섯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능파 본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능파가 주인공인 신에서는 어쩌면 무릎과 이하는 조연이거나 단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 듣기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일지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저는 그 캐릭터들은 다 정말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모두도 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나봐요. 더 많은 질문들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끝나죠. 제가 1부를 보고 자신있게 1000만을 예상했다가 주변에서 얼치기 전문가가 되어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외로운 관객으로 지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오니까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요. 전에 한번 헤어질 결심 GV 때 했던 말을 한번 더 여기 계신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원래 제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심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의 영화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역할은 포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이 약간 스트라이크에 벗어난다 싶어도 기막힌 프레임으로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주는 관객이고 싶었고 뭔가 창작자가 낯선 구질의 새로운 변화구 같은 이야기를 던져줄 때 포수를 믿어야 던지는 거잖아요. 블로킹을 잘해줘야. 그래서 나를 믿고 새로운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관객의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실제로 많이 좀 하게 됐어요. 여기 와주신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앉아계시는 포수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외계인이라는 뜰 앞에 잣나무가 되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오늘의 이 독서를 채우시는 분들과 함께 꼭 한번 드리고 무릎 영화랑 마른 하늘의 비가내리고 손짓 하나의 일진강풍이 그죠? 네, 그런 게 영화 예술 아니겠습니까? 오늘 개봉일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오늘 그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호 씨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질문을 참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다 들어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 아쉬운 만큼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좋은 기억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동훈 감독과 우리 멋진 배우들 정말 멋진 배우들이랑 내가 여기 이렇게 같이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감 다 전달되고 이 영화의 멋짐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만든 영화를 빛나게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가득 마음 담아서 응원해주신 이 순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개봉 첫날 첫 무대 인사를 선배님, 감독님,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돌면서 모두가 몰랐겠지만 저는 계속 때때로 울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이 날 것 같은 어떤 상태에서 있었고 지금 제 눈에 여러 가지 그 전광판들이 보이는데 저기에 계속 이하나 행복해라 라고 하는 아 제발 네, 이하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면서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영화를 보내는 느낌은 아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정말 관객분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관은 이제 1, 2부 모두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이 영화 찍으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같이 무대 인사하고 홍보 일정 하면서도 더더욱 그때 기억이 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영화 찍는 이유 중에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스크린에 그대로 담고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길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행복감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드리기에는 세상에 딱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라는 영화를 저 극장 뒤에서 보고 딱 그 순간이 기억나요. 영화 끝나고 관객분들이 막 일어나서 나가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오래 앉아서 이 순간을 꼭 기억해야지. 그리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고 영화를 찍다 보면 이제 나중에 영화감독이 되고 영화를 찍는 즐거움은 관객분들에게 보여주는 날이 언젠가 올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뭐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런 거였는데 그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도 아빠 저 외계인 2부 개봉하는 날 지부유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였고 뭐 이런 정서감이 나에게 있었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기억 한 켠에 오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소문이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영화를 안 좋게 본 사람이 이마에는 구적을 비치고 영화를 좋게 본 사람의 손끝에는 청동거울을 갖다 대는 거죠. 예, 더 많은 소문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처음 영화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게 보셨다면 좋은 얘기들을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 우리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질문하신 분들 그 D14번, C13번, C3번, Q8번, C13번, L24번 관객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오시면 되나요? 네. 지금 앞으로 나와주시면 직접 선물을 전달할 거고요. 그럼 추첨은 누가 하나요? 아, 질문자분들 지금 앞으로 내려오시면 배우님과 감독님께서 직접 선물을 드리는 거죠? 예. 그 김우빈 배우님 팬.